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나이트로와 아이캔디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현재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이캔디 스튜디오의 개발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게임을 만들어질 때는 다섯 팀의 주역들이 있는데요. 컨셉을 잡아주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코딩을 통해 실질적으로 게임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성과 루키피를 잡아주는 게임 아티스트도 있고요. 또 효과음 및 배경음악을 책임지는 오디오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작의 타임라인을 잡아둔 제작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게임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지 보셨습니까? 게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컨셉인데요. 2단계에서 팀원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지 계획을 세웁니다. 저기 제뉴 씨가 피치데크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팀원들이 게임에 대한 기획안을 확인하고 또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지, 또 루킹필은 적합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앞서 리비언 피치가 충분히 어필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팀원들은 게임의 초안 버전을 만들어 사용성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제이슨 씨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앱 엑스플로러에서 한창 제작 중인 프로토타입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프로토타입 작업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작 과정입니다. 각각 준비된 요소들이 취합하고 풀 버전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글렌 씨는 지금 앱 엑스플로러의 최신 게임인 라이터웨이 베타 버전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는 단계라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모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출시입니다. 베타 버전에 문제가 없다, 또 자잘한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팀원 모두가 출시를 해도 좋다고 결정짓는 단계가 되는데요.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출시 시점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온라인 스토어에도 등록을 한 후에는 세계 각국에 있는 사용자가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직업이지만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나이트로다 라이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